왕바이 나옹 순사 생가 저 사랑 하나 둘 셋 파이팅! 예, 이 반송정은 나홍선이께서 20살에 친구의 죽음을 보고 동네 어른들께 여쭈어서 사람은 죽으면서 어디로 가느냐, 인생 무상함의 도리를 깨닫고 그 큰 뜻을 펼치면서 지팡이를 거꾸로 꼽아서 이 나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음을 알라라고 해서 추가하고 또 깨닫고 또 원나라 가서 큰 법을 펼치고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전법 도생하던 그런 어떤 자리이고, 1965년도에 이 반송이 고사해서 대한불교 조계종 지강 큰스님께서 2008년도에 식수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. 오늘 뜻깊은 이 법석의 자리는 창수면장님과 또 창수면 이장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영덕불교 3년협회 같이 동행해서 나홍스님의 2020년도에 정월보름에 태어나신 700주년의 큰 뜻을 이 창수면 탄생한 곳에서 먼저 한번 법석을 펼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.